미쳐버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타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준이라고 합니다. 피지컬이 좀 남성적이신데 마치카 안무하시면서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? 정말 너무 어려웠는데 제 스타일 자체는 되게 남성적이게 약간 팔다리를 크게 써서 한 듯 안 한 듯 멋있는 감지 약간 그거를 되게 추구하는 편이라서 그 반대로 걸리시적인 거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죽어도 못하겠어요. 안무 딱 보자마자 그냥 진짜 이틀만 그냥 주먹 진짜 입에 넣을 뻔했어. 억 소리가 나오고 큰일 났다 싶고 역시 세상은 쉽지 않구나. 와우! 안무 하나하나를 배우면서 이제 와 한 동작 하면서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힘들다. 왜 저렇게 짜셨지? 미워. 걸리시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은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. 진짜 경이롭다. 내꺼? 알겠습니다. H.O 누나가 진짜 다이렉트로 오셔가지고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. 하셔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뒤에서 전기 팅 하는 거 그때 팅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겠구나. 진짜 깨달음을 얻고 최대한 나답게 해야지 남성스럽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이제 막 속으로 빨리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텝바이도 되어있습니다. 결국에는 줄 섰죠. 그리고 단 맞나? 네, 하여튼 키가 크신 분, 잘생기시고 그분이 바로 오셨어요. 단님은 근데 이미 리트라이를 하나 받으셨더라고요. 그 단님이 라치카 안무를 하면서 좀 더 힘드셨잖아요. 처음 해보시는 동작이고. 자신감 있게 하겠습니다. 오케이! 레디, 파이트! 보여줘야겠다. 몸이 잘 맞았어요. 진짜 자신 있었어.
네, 저희 상의 후에 불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잠시만요. 고맙습니다. 아,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. 아, 저도 흥분해가지고 리프라 이미 받았어가지고. 너무 심하지 않아? 맞아, 언니. 뭐야? 뭐 하는 사람이야? 아, 나 진짜 깜짝 놀랐냐? 나는 버터플라이를 있잖아.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한테 아예 버터플라이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왜 깜짝 놀랐네, 진짜. 희한한 사람이야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댄서 단. 카드 오픈. 자기 그 스타일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자기 춤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단님은 이제 심사할 기회가 없지만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댄서 타잔. 카드 오픈.